우리는 이제 지난 주서부터 서론 겸 예수님의 열 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회개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열 주에 걸쳐 함께 할 주제들을 잠깐 먼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다룰 주제죠. 회개. 둘째는 세례.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기. 네 번째는 기도, 성령 충만, 성찬, 사랑, 헌금, 전도와 제자화, 핍박 속에서 기뻐함. 이열 가지 주제는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명령의 가치를 담아내서 현장화한 컬입니다. 이것을 이제 올겨울 특새까지 교회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족을 베델로 밀어올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야곱의 어떤 액션도 의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과 명령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했던 바는 뭐냐면, 회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의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이제 그를 베델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집안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까? 숨겼습니까? 숨겼습니다. 타마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묻었다는 말이 아니고 숨겼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끈질겨요. 그리고 본질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끊임없는 설득, 그리고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야곱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게 만들므로써, 거두어가게 함으로써 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이 회개라는 여정은 단숨에 완성되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끊임없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나타나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회개 주제를 좀 누가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서울 도심에 그 흔치 않는 이제 풍경인데, 저희는 저녁 예배가 그대로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가 참 좋아요. 시간도 충분하고, 또, 낮 시간에 세밀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본문도 조금 깊게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아요. 또 편안한 좀 주변의 이야기도 할수 있고, 궁금하시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50차례가 넘게 한 60회 가까운 진행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쭉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는 두 가지의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재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핵심을 뭘로 보냐 하면, 약자들, 사회적 죄인들, 배제된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구분해 놨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디에도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의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잃어버린 자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했던 그 부류들, 여자, 가난한 자, 장애인, 어린아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이 안 됐었어요. 숫자에도 넣어지질 않았죠. 그들을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기득권 층들이 죄인이라고 규명을 했죠. 여기에 누가는 일관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그 본문을 좀 먼저 시작하면서 보도록 하죠. 3장 1절을 볼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통치한 지 15년,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현재 유대 총독으로 재직 중이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 안에는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맡았고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인들이 열거됐죠. 그리고 이제 종교계의 수장들이 소개되는데 2절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다. 지금 열거된 이 인물들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에 걸쳐진 직함들을 보면 대충 공통분모 하나가 걸립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죠? 당시 세상의 헤게모니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도권이라 그러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1% 이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펼쳐지려면 적어도 이런 궁궐이나 이 대단한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2절 중반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접속사 하나가 빠졌는데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가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두 가지. 첫째, 빈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어요. 자, 빈들은 요한이 어느 파에 속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 하면 SNF파에 속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SNF파라고 여기 안 밝혔는가? 이때는 아직 SNF파가 이렇게 왕성하게 사회적으로 각인될 정도의 집단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건 후대에 사가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명칭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SNF파라고 쓰여질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초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로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만을 대망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생활 품만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SNF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SNF파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두 가지 서약을 하게 돼요. 하나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서약인데 인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평생 몸소 실천함으로써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약을 합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적어도 이 서약을
한 인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저를 볼까요? 이 3절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마치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 그 세례가 죄사함의 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달라요. 다시요. 끊어서 이해하세요. 첫 번째, 아닌 거.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회개의 세례란 그 정의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 회개를 향한 열매를 맺도록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할 때 누가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선지자, 4절부터 잘 들으세요.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누구 견해인가 하면 누가의 견해입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시죠. 이렇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누가는 마치 이사야의 글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원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5절이에요. 5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네, 이렇게 될 때 모든 육체가 뭘 본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참된 회개의 결실이고 열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절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높은 산, 골짜기, 상대적이죠? 작은 산, 언덕, 평지, 굽은 길, 이게 곧게 펴지고 평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은 비유인데 뭘 비유한 건가 하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 이 시대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기득권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출 것이고 골짜기처럼 비천하고 가난하고 억압되어 있던 자들은 높일 것이고 그 뜻이에요. 이 글을 이사야가 왜 썼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있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화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할 때 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떤 일상을 살고 있죠? 매일 등짝에 채찍이 날아들고 무시무시한 고역과 노동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과 메시지를 담아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늘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 빛 없이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자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이르렀다. 너희들은 회복할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잘 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상 이것은 그 시대의 기득권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독사란 여러분들 상식 속에 어떤 존재로 부각되어 있습니까? 독사. 독사를 본 적은 있어도 물려본 적은 없죠. 물려서는 안 되죠. 저는 물려봤어요. 제가 사역자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고등부 지도자가 잠깐 비어서 거기 설교자로만 수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수련회가 돼서 얘들을 데리고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꼭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한 녀석이 혼자 대열에 이탈해서 놀다가 그 친구 하나가 들쳐오고 들어왔어요. 왜 이러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 뱀한테 물렸어요. 그게 누여놨는데 보니까 종단지에 딱 뱀 이빨 자국이 두 개가 뽕 뚫려 있어요. 피가 배어 있고. 큰일 났어요. 근데 옆에 또 어느 선생님이 어제 이빨 자국 보니까 독사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인솔자로서 책임자로서 겁이 나잖아요. 혁대를 풀러가지고 어서도 봉건이 있어가지고 무릎 위쪽으로 혁대를 묶어가지고 쪼였어요. 더 이상 독이 혹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를 어떻게 뭐 주사를 맞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산속 깊은 데다가 저녁 시간이고 마을까지도 한참은 내려가야 되고 큰일 났어요. 애는 뭐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 독을 누가 빨아야 된대요. 근데 전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아, 책임자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걔 종단지에다 입을 대고 한 10분을 뱉어냈어요. 빨아서 뱉어내고 빨아서 뱉어내고. 그리고 밤 늦었지만 아무래도 하룻밤을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가니까 차를 태워서 내려가니까 마을에 병원은 없고 동물병원이 하나 있더라. 가축병원이.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주사를 하나 놔주겠대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이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방에 뉘었는데 아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입안에 상처나 의치 같은 건 없으시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의치 있는 사람이 빨면 큰일 난대요. 제가 이 앞에 이 네 대가 제 이빨이 아니에요. 이게 사고로 네 대가 다 이게 지금 틀리에요. 나 이거 틀리했는데요. 그때부터 막 어지러워지고 몸에 막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멀쩡하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치고 병원에 가봤더니 한 보름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아주 형벌의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그 독사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독사인 줄 알았는데 독사가 아니었어요. 다행이죠.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나쁜 위협을 주는 존재라 그 뜻이에요. 위협을 주는 존재. 자고로 성경에 나오는 뱀치고 좋은 놈이 있어요? 좋은 역할도 없고. 그러면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약자겠습니까? 강자겠습니까? 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좁혀서 말하면 사회적 기득권층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예수님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험한 표현을 퍼부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12절을 보세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집단이 나왔는가 하면 세리 집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 시대의 세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경원의 대상이에요. 끔찍한 존재예요. 이 세리들의 사회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로마 조세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에게는 세 가지가 늘 절실했어요. 남자, 늘 제국 팽창주의를 펼쳐서 전쟁을 감내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늘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라만 잡아먹으면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출을 합니다. 남자가 필요해서 항상.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 군대를 움직이려면 다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세금을 거뒀는가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유대를 먹어버리면 유대 부자들을 소집합니다. 이제 20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 그룹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 어느 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리 어마어마한 거액의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리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부여하냐면 조세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고용하겠죠? 세리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해서 일정한 담보된 액수 외에 엑스트라 액수를 거두면 그건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군대를 모병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군인들이 바로 그 군대예요.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례요한의 지적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당시 사회상이 얼마나 소외된 자 약자들에게 겁박을 주고 짓누르고 억압했는지 여실하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놀랍게도 세례요한의 회개의 성격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말해왔던 회개의 본질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윤리에 집중을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나든 어떻게 결단이 나든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범주를 어디로 확대하고 있는가 하면 개인의 윤리나 도덕성을 넘어서서 사회적 통념, 사회적 헤게모니, 주도권, 그리고 사회의 제도적 악, 세상의 구조적 악에 대해서 강렬하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범주에만 회개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해왔으니까 전혀 어느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부모 형제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포털 뉴스에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이 시대의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부동산 문제예요. 언제 집 사면 된대? 신도시가 어디래? 얼마나 오른데? 올랐어? 내렸어? 난 이 아파트만큼 맹랑한 게 없다고 봐요. 남이 지붕 위에 벽밖에 없는 게 10매덕씩 미쳤어. 그 어느 걸그룹이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쳤어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응?
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동산 투기 어느 정권도 별 묘안을 냈지만 잡지 못해요.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투기 문제를 넘어서서 그 밑에 인간의 탐욕이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 못 잡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멈춰야 돼요. 거기에 흐름을 타서는 안 되고 편승해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아무 저항 없이 의식 없이 이 악한 현대성에 오스기니스가 말한 저항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시대의 우상은 현대성이라는 말을 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정도 되면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구분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다 그런데 뭐 너만 잘났냐? 지금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1% 금리 시대인데 저 목사가 저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이 주제가 적어도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불신자를 포함해서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선가 이 물줄기를 바꾸거나 끊어야 돼요. 지금 거대한 이 세상의 대세 앞에 여러분 대세를 택하는 게 맞아요? 대의를 택하는 게 맞아요? 불로소득은 죄악입니다. 이럴 수 있죠. 아, 나 그거 투기할 목적으로 사는 집이 아니고 그냥 노후 대책하려고 사놨는데 은행에 뭐 돈 저축해봐야 1% 이자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점점 마이너스인데 미쳤냐 거기다가 저축을 하게? 그래서 집 사놓은 게 올랐는데 그것도 죄냐?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언 2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맞을 수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겠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집값 널뛰어서 매도 오른 건 좋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직도 월세 못 벗어나고 애들은 커가는데 전세 전전해야 되는 사람들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우리 삶의 본질 아닙니까? 본거지 아닙니까? 영원히 내 집 갖는 꿈은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좌절하겠죠. 그리고 그 건넬 수 없는 가난은 대물림되어서 또 사회에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남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예 부동산 투기는 남는 모든 이익은 한 80, 90% 세금을 먹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사회적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투기 안 해요. 이게 끊어져요. 그건 공산주의자들 같은 발상이라고요? 자, 불안당이라는 말을 해요. 이거 우리 아버지 시대에 가장 아주 혐오의 대상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저 불안당 같은 놈들. 그래요. 아니 물자에 땀 한자에 무리당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불안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기서 누군가는 먼저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 거대한 대열에서 이탈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끌어안고 있는 이 구조적 회개에 대해서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보다 10배 어렵다는 교육 문제는 어떻고요?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아? 난 예배당밖에는 몰라요. 예? 난 태극기 부대도 싫고.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문제가 오죽하면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에 우리나라는. 근데 아니 어느 사람은 장관의 후보고 장관인 사람인데 자녀의 스펙을 위해서 학군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 전입을 해요. 그 누군 봐줘요? 사과 미리 자진 납세하면 봐줘요. 너 누군 안 돼?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잣대가 어디 있어? 그럼 국민이 백성이 그 정권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죠. 지금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10대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스리랑카보다 낮아요. 괜히 스리랑카 의문의 일패를 그냥 당했는데 에? 스리랑카보다 낮아요. 애들이 불쌍하고 비참해요. 한창 땀 흘리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꿈을 얘기하고 뛰어놔야 될 나이. 12시 1시까지 학원을 3개 4개 뺑뺑이를 돌고 초등학생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 꿈은 임대업자라 그래, 임대업자. 에? 그거 누가 가리켰겠어요? 에?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위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의 거대한 담론이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끊어야 되겠어요? 누가 끊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 이러한 심리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심리, 불안한 심리. 나만 그 대열에서 떨어져 있으면 뭔가 늘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불안한 심리가 사실은 그 밑바닥에 진짜 심리가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아니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노후는 길어지는데 이제 100세까지 어쨌든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데 의료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불안한 노후가 되는 거죠. 지금 20, 30대부터 벌써 그 노후를 준비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후 준비 자체를 저는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런데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수단도 건강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오늘 한 주에 끝내기에 너무 큰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소득이라고 저는 봐요. 이 거대한 물줄기와 흐름을 여기서 끊어야 돼요. 부동산 문제와 이 교육의 문제는 결국 그 밑바닥에 인간의 죄, 탐욕이 근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내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민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순종의 자리로까지 결단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